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31일 화요일 개장 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조정 하루 만에 3%대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19% 상승, 나스닥 3.62% 상승, 반도체 지수도 3.80% 상승,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도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존슨앤존슨 정부와 10억 달러 계약 체결 소식으로 8% 급등, 애버트도 5분 안에 진단 키트 진단이 결과가 나오는 키트 개발 소식으로 뭐 6.5% 상승,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까? 일단 시장이 하루 조정으로 끝나는 겁니까? 벨이 굳신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전일 야간 선물 없인 시장 마무리도 1.26%로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7% 추가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30% 상승 중입니다. 자, 다만 국제유가가 20달러 하회를 하면서 18년 만에 가장 최저치 지금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러시아 전화통화 양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지금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저항권을 저항 하루 만에 그대로 끌어당기는 상황 나오거든요. 20일 돌파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상황이고요. 닥터K가 금요일날 인버스 들고 넘어오고 전일도 인버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 반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6%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던 부분 시장 반등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매도하고 나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약수익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왔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방향으로 시선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20일에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의외로 잘 버텨내면요. 그죠? 미국 선물 상황을 참고를 해서 버텨내면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설 모양이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요. 매수를 화요일 이후로 미루자 그랬는데, 그죠? KMW 매수 들어갔습니다. 시장 돌아서니까요. 그죠? 셀트리온도 추가 매수 안 밀리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이중 바닥 형성되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양봉 시현되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들어갔어요. 그죠? 일부 인원에게 국한시켰습니다만, 왜? 그분은 중장기로 들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잘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분에게는 여기 49,000원 다 던져라 그랬고, 그죠? 단타 병행해가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면에는, 연기금이 쭉 좀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이 전일 그래도 최근에 이 폭락장에서 조금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잡아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잡아줍니다. 그러한 적어도 기관 외국인이 한쪽 정도는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같이 그죠? 매수해줬다. 그죠? 시장 양봉 쓸 때 틀렸습니까? 시장 양봉 쓸 때 적어도 형님들 한쪽에서는 들어와 주는 그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죠? 쭉쭉 들고 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3월 31일이니까요 1사분기 윈도 드레싱 과연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기술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7% 정도 강하게 상승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 전기전자 주 그리고 최근에 이 폭락장에서 가장 핫한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아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기대하고 있고요. KMW도 5G 그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아침에 효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 있는 종목군들 날아간 거 많아요. NH는 한국사이버결제 날아갔어요. 그죠? RFHIC, 좋아요. 그죠? 농심,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날라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기를, 라임이 겹치네요. 그죠? 여기에 한번 일단 집중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종목들,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고, 탁트케이는 여기 있는 한 20개 정도 종목에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그죠? 하이닉스도 여기 지지하면서 올라타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저께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려야 돼요.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사지 말아야 할 때는, 하이닉스를, 물론 여기 지지권입니다만, 샀거든요. 왜? 여기 지지권인 건 맞으니까. 근데 시장이 막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저께 올라가고 시장도 반등한다면, 매도가 아닌 겁니다. 그죠? 당사자는 아시죠? 매도가 아니고 홀딩이에요. 홀딩. 그죠? 지지권에서 잘 지지하고 시장도 올라가는데 왜 매도입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엇박을 타면 사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물론 여기 지지권입니다만 시장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죠? 시장이 보시죠. 여기서 조정 받겠소 하고 밀리고 있는 데서 사 들어가고, 어저께 반등하는데 팔아 버리면 잘하는 매매 아니다. 여기 위력 89,0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89,0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엇박을 타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SK 케미칼도 괜찮다 했는데 날아갑니다. 그죠?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저한테 자꾸, 그죠? 댓글로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신데, 아마 단가가 여기 인근 같은데, 전 잘했다고 박수 못 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상한가 세방, 그죠? 실현하고 나왔으니까 하도 자꾸 댓글을 다시길래 올라가는데 어저께 하루 올라간다고 또 그래서 전 48% 먹었으니까 48% 이상 먹고 저한테 댓글 달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렇게 꼭다리에선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 자, 여기 저항권을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한 번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은 맞네요. 야, 셀트리온 제약 왜 이렇게 잘 가죠? 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짚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매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죠. 17만 6천원 여기를 20% 가까운 강한 상승 장대 양봉의 거래량까지 서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긴 지지할 겁니다. 17만 5천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단기간적으로는 19만원대 여기가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뚫는 순간 20만 이상 간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상 괜찮은데 17만 6천원 인근으로 약간 밀린다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상황 봐서 공격적으로 좀 추가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상황 봐서, 그죠? 시장이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이나 너무 올라갔을 때는 좀 쫓아가지는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혀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자, 전일 한번 추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죠?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올라간다면 여기 49,000원, 5만원권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처럼? SK 하이닉스처럼. 그죠? 그리고 눌려주면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조금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올라타고 눌려주는 5만원권에서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기관외국인 매도세 제법 나와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원 돌파할 기세입니다. 자, 대형 우량주 중에 코스닥에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시젠도 있고 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이, 그죠? 지금 현재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뭐 언제까지 갈 건지, 그죠? 시젠 한번 잠깐 볼까요? 접근도 못해요.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가지고 7만원 돌파 한다면, 그죠? 돌파형으로 뭐 같이 따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니까요. 조금 더 조정받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요. 그러나 시장 상황이 조금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적절히 만약에 돌파할 때 따라간다면 일부 물량 들어가고요. 조금 처질 때 추가. 왜? 여기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승할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만 잘 대응 못하면요. 올라가서 밀릴 날때잘 챙기지 못한다면요. 잘못하면 손실보기 쉬우니까 꼭다리,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따블이상 나왔어요. 1.5배 정도 나온 그런 주가 현황 아닙니까? 여기 위에, 그죠? 여기 기준이면 여기 기준으로 따블이 나온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전일 강한 상승으로 추가 상승 기대되는데요. 외국인이 만약 오늘 매수세 들어온다면,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온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외국인이 들어올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들어와요.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는 못 들어올 이유도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분기 윈도 드레싱 가능한 날인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급등락하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기준 없다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승할 때 같이 혜택 못 보고 조정권에서 매수해버린다면 바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엇박 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아침 방송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